전원위원회 의결했던 세 번째 수사 요청서 오늘 그 전달하러 왔습니다. 네, 같이 전달하고요. 잘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수사 요청 대상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히만 설명. 참사 당일 구조 방기에 대한 수사 요청이고요. 그 참사 당일에 있었던 구조 방기에 대한 사건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그 수사 요청서에 담았고요.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힘있게 좀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4명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수사 요청서에 담았고, 거기에 100여 건의 증거 기록들을 USB 목록에 함께 담았습니다. 이것들이 이후에 진상규명,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소중한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, 하나는 그 추가로 또 수사 요청 의결 계획이 있으신 거죠? 앞으로요? 네, 있습니다. 네. 네. 혹시 특수단 관계자를 오늘 만나거나 일정이 따로 있으신가요?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구체적으로 그 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